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올해 3.1운동 100년의 의미가 더해져 특별했던 연합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재심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가을 총회를 5개월 앞둔 가운데 재심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하성과 성결교단의 주요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전국 곳곳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담아 나라의 평화와 교회의 화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현장에 한혜인 앵커와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을 비롯한 70개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자 최고의 기쁨이라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인 천국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란 제하의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절망과 죽음의 무덤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죽음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나라와 민족, 그리고 탈북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연동교회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성훈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교회 밖 이웃들에게도 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가 넘치도록 힘써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드려진 부활절 예배에선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온 교회가 하나로 일어섰듯이 2019년 남과 북 우리 교회가 믿음과 평화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절. 한국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며 남북 평화를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정기총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시일 안에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재심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최근 명성교회 세습권에 대한 재심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재심 의결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다수의 총대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으로 결의하며 재판국원 전원을 새로 구성했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세습금지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와 대구 동노회 등 일부 노회가 세습금지를 규정한 교단헌법 28조 6항을 삭제해달란 헌의를 결의하면서 세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총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오는 5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사역계획을 세우는 자리인 만큼 준비가 한창인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성교단은 부총회장 선거가 큰 이슈입니다. 총회 선관위는 최근 입 후보자 전체 회의를 통해 기호 1번의 한기채 목사, 기호 2번의 지형은 목사를 확정지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교단을 비롯해 교계에서 지명도가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정기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임원선거는 총회 둘째 날인 29일로 정해졌습니다. 기하성은 지경을 넓히는 총회란 주제로 오는 5월 20일부터 양일간 경기 파주시 영산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성은 지난해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가 전격 통합한 이후 첫 정기총회를 갖는 만큼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공동임원단은 통합 직후 가진 임시총회에서 결정했듯 다음 달 총회 이후 2년간 임기를 맡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용서를 실제로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기독교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6%가 용서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여론기관인 바나 리서치 그룹이 최근 용서를 주제로 미국 기독교인 2,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달했고 나머지 9%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브룩 햄펠 부사장은 용서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용서의 정신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내 학교들이 성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이른바 성차별적 동화를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타보학교 유아도서관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신데렐라 등의 동화를 퇴출했습니다. 이들 동화가 성고정관념을 담고 있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작년 시장조사기관 닐슨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가장 인기 있는 그림책 100권을 검토한 결과 남자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는 용감한 영웅인 반면 여자 주인공은 구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주로 묘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퇴출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도서관 사서는 고전 동화책엔 고유한 가치가 있다며 검열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 경찰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군경은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24살 에마노에우 에니키 루나르디 페헤이라의 경찰 신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전환자 경찰이 나온 건 200년에 가까운 상파울루 경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에나키는 본래 에마노엘리란 이름의 여성 경찰관이었습니다. 에마노엘리가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자 경찰 지휘부는 전례 없는 일을 두고 고심 끝에 남성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휘청이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충성심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과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제재로 인해 대중 수출길이 막혀 북한 정권의 수입이 바닥나면서 공무에 종사하던 이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트층의 불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최근 공무원직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급 수준은 낮지만 안정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마감된 2019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약 92만 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훨씬 높아져 갈수록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의 사상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가 26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 수도 45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요. 공항 등 주요 시설물에 군경을 배치하고 23일까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1일 스리랑카 콜롬보 인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번 폭발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가량은 은퇴 후 소비 수준이 현역 시절의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생활 소비 수준이 현역 시절에 50%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48.6%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현재 노후 생활 비용은 월 평균 2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가 국민연금 수급자 6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평균 82세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아동을 둔 가정은 모두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탈락한 대상 가정의 경우도 정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에도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019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26일 오후 8시 오륜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매년 11월 3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하루 기도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해온 안찬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며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의 인도로 약 20분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39회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162명이 안수를 받았으며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안수식은 서약, 안수례, 안수기도 등의 순서로 꾸며졌습니다. 다음 세대 문화 선교를 펼치는 노아 선교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는 5월 6일 정릉 베델교회에서 진행되며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 QTV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찬양팀 노아 티네이저 등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학인 호서대학교와 영화 제작사 진진 엔터테인먼트 필름이 공동으로 장편 영화 전주에서 길을 묻다를 제작합니다. 이번 영화는 허구의 상황을 실제 상황처럼 연출한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두 단체는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신인 배우와 연기자 지망생 6명이 주인공으로 낙점됐으며 촬영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Q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